2017 LOL 챌린저스 코리아. 코리아 스프링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선 경기에서는 에버의 듀너스가 배틀 포니스를 잡아내면서 승리를 챙겨갔고요. 이제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왕이 좀 많이 갈렸죠. 한 팀은 승리를 거뒀고 한 팀은 패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앞선 1세트 1첫 번째 매치에서 승리를 펼쳤던 에버의 듀너스를 상대로 조현경 기록으로 첫승 신고를 한 CJ 엔투스가 우승한 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상대는 아쉽게도 BPZ에게 패배했던 IGS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CJ가 2연승을 달리게 될지 아니면 IGS가 첫승을 신고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GS가 지난 경기는 분명히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네. BPG가 진짜 재기발랄하고 그리고 슈퍼스로잉이 뭔지 또 보여주는 그런 예, 재밌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했거든요. 그래서 CJ2전 좀 긴장은 되겠지만 대기량 발휘를 한다면 승패는 비벼줄 수 있습니다. 반면 CJ2라는 팀 자체에 대한 뭐 브랜드, 무게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팬분들과 뭐 기사를 통해서도 아직도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쉽다라는 평가가 승리를 했는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한 세트를 내줬다는 것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모습도 있을 텐데 오늘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CJ를 상대하는 바로 IGS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GS 같은 경우도 참 어떻게 보면은 비운의 주인공이죠. 특히 이제 패트릭 선수 같은 경우에는 BPG에게 그 다이브를 시도를 했다가 역으로 낚이는 모습까지 네, 거의 뭐 류에 비할 바 아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죽고 있을 정도로 그렇죠. 뭐 비운의 조연이 돼버렸어요. 네, 화제글에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특히나 뭐 IGS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네. 그런 팀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움이 남을 텐데 하필 또 거기서 만난 상대가 CJ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신 선수의 면면 자체는 IGS도 이번 2017 시즌 뒤로 오면서 새롭게 좀 선발들을 했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배틀코믹스와 크게 다를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차근차근 치고 올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선보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CJ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패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입장에서는 네, 그렇죠. 개막전이 가장 큰 고비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디너스는 분명히 챌린저스에서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경기를 2대1로 승리했으니까 나머지 경기는 우리는 전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 있게 임할 것 같고 실제로 선수들의 기세도 괜찮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챌린저스와 LCK 언젠가부터 이제 그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벽을 허물고 막 연습 경기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특히 네. 새벽 스크린 같은 경우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CJ2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기대만큼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도 타 그 챌린저스 팀보다는 분명히 CJ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스크림이 이제 결국에는 하는 팀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챌린저스 팀들이 대부분 LCK 팀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지역 팀들과 많이 하고 챌린저스 자체적으로 그렇죠. 많이 진행을 하는데 CJ는 그동안 해왔던 것들 또 앞으로의 잠재력이나 가능성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양질의 네. 연습도 분명히 CJ의 경기를 항상 영향을 줄 거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 사이에서 당연한 승리로 예상이 되는 오늘의 매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들 네. 그런 것들만 떨쳐낸다면 CJ의 승리가 예측되는데 IGS로서는 지난번에 패배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더 뼈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겠네요. 저는 지난 경기에서 좀 IGS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쉬웠던 점은 장점이 뭔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세트를 따낸 것도 상대가 뭔가 네. 네, 오히려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러니까 이김 당했다라는 표현을 그렇죠, 갖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더 주목을 받았죠. 네. 그런 얘기가 저 어울릴 만큼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경기에서는 CJ2전 진짜 120%, 150% 집중해서 경기력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또 주목되는 것은 앞선 경기에서는 이 카밀이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모두 카밀이 풀어지면서 풀리면서 이제 뭐 카밀을 픽하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카밀을 가져간 팀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네. 못했는데
이번 또 뱀픽 구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많은 기대가 돼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역사를 놓고 보면 나왔던 패턴이에요. 예전에 한창 쉔이 정말 OP다. 라인전 능력도 OP고 뭐 다른 라인 개인 능력도 그렇고 그래서 줄줄이 밴을 하다가 갑자기 열렸을 때 쉔을 픽했는데 정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팬들이 아 이게 뭐냐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OP가 맞냐. 카밀은 OP가 맞습니다. 다만 그 숙련도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경기 영상은 네. 뿐이죠. 뭐 라인전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팀 차원에서의 어떤 카밀의 활용도 네. 그런 것들도 숙련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팀 차원의 연습이 반드시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그렇죠. 주도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는 한 플레이어들은 카밀을 대부분 잘할 것 같은데 약간 탱커를 선호하면서 나머지 다른 4명의 플레이어들의 선전을 바라는 그런 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카밀 플레이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팀의 1세트 뱀픽 가면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파란색 진영이 CJ 엔투스, 오른쪽 빨간색 진영이 IGS 스타 네. IGS입니다. IGS 입장에서는 역시 3대장이라고 불리는 르블랑, 랭각, 카밀 이런 밴을 하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괜히 하나 풀었다가 네. 상대가 그런 OP 챔프 중 하나를 잡고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도 한번 말자 벤. 그리고 풀 거면 네. 저는 진짜 어설프게 하나 풀지 말고 다 풀어서 그냥 아예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블루 진영이 상대가 어? 벤을 안 해? 그러면 중간에 하나 꼭 껴넣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르블랑 벤. 르블랑은 안 된다. 르블랑은 안 됩니다. 솔직히 르블랑은 안 돼요. 바로스 벤. 네. 3대장 중에 가장 OP다. 네. OP 중에 OP다라고 네. 평가받는 것이 저 르블랑이에요. 어, 그리고 요즘 네. 보라색 계열 제프가 강하다는 네네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로 말자, 바로스, 뭐 르블랑 뭐 이런 픽들 진짜 강력합니다. 자, 랭가. 랭가. 그래서 이제 이 3대장의 티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르블랑은 보통 다들 원탑으로 꼽고 있고요. 르 랭카냐, 르카랭이냐 요 정도만 나눠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르카랭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죠. 자, 카밀. 아, 이거 좀 고민하는데요. 네. 소울 선수가 엄청난 캐리력을 보여준 전력이 많지 않아서 한번 풀어볼까? 어, 풀었습니다. 풀었습니다. 네, 풀었습니다. 탑이 풀었어요. 칼픽. 칼픽. 락인 하지 않았어요. 락인. 자, 대신 카밀은 좋지만 이렇게 되면 IGS 입장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좋다고 평가하는 픽처 또 라이즈도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요. 도브 선수 라이즈 보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말자 바루스 미스포춘 이런 거 없으면. 애쉬도 없으면 뭐 짐 같은 픽으로 네. 유틸성을 빠르게 챙기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진자이라 이런 것도 라인전 강력하게 하기에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성이에요. 할로우 선수가 진 잘 실제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히려 애쉬 바로스로 많이 연습했던 적이 있어서 진자이라 미리 그냥 딱 뽑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앞선 매치에서는 카밀을 풀었던 것이 전략적으로 잘 먹혀 네. 들어갔는데 네. CJ에서 과연 카밀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니면 카직스? 아, 어, 예. 네. 역시 보라색 계열 챔프 중 하나죠. 그렇죠. 카직스 선픽 많이 합니다. 정말 강력한 픽이고요. 저것도 좀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정글이 다음 두 번째 뱀페이지로 넘어가면 저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바로 네. 베리타스가 진을 가져오고요. 제이는 원딜로 진을 선택했습니다. 카밀의 여친. 이제 캔디가 라이즈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 라이즈를 주고 그냥 네, 뭐 카시오페아 이런 걸로 맞받아 칠 거냐. 저는 앨리스 선택. 서로 정글들은 모두 이게 됐습니다. 와, 원딜 자체는 지금 그런 유틸성의 기대 원딜이 많이 죽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케이틀린 아니면 이즈리얼 정도로 나중에 뽑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얘 지금 좋은 카나 미리 가져오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서폿을 이렇게 되면 IGS 입장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노려주냐 아니면 라이즈가 라인전 단계에서 좀 버티기 버거운
카시오페아 같은 거를 뵈느냐 그거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시즌 투수가 여기서 말씀하신 그 원딜 둘 케이틀린 이즈리얼 다 잘라버리면은 할로우 선수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그렇죠. 우려가 되거든요. 이미 불구하고 예. 핵심이 되는 챔프들은 다 나왔어요. 탑은 어떤 챔프가 나와도 탱커로 다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미 앞선 밴에서 애쉬와 바루스가 밴당한 상황 그리고 진까지 뺏겼기 때문에 그렇죠. CJ의 케이틀린 원딜 견제는 IGS로서는 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뭐 미스포츠까지 해가지고 네. 지금 원딜이 하나 둘 셋 넷이 밴드 있고 나머지까지는 5밴 되는 거거든요. 자 신드라까지 라이저한테 힘 빡 실어줍니다. 여기서 진짜 이즈리얼까지 컨트해주면은 와 이거 주요 원들이 그냥 싹 다 죽는 건데요. 이즈까지죠. 예, 그렇죠. 예, 여기서 이즈 밴 하면 거예요. 예. 앞선 밴들이 뭐 의미가 네. 없으니까 확실하게 원딜 견제해줍니다. 그러면 일단은 마오카이는 가져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뭐 카밀 상대로도 든든한 플레이가 이제 플레이어 숙련도에 따라서 가능하고 마오카이 라이즈 조합은 전통의 강호 중 하나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카직스, 자이라 이런 픽들과도 괜찮은데 좀 세게 빠르게 나갈 생각으로 직스 원딜을 픽을 하네요. 네. 하지만 최근에 뭐 LCK라든지 여러 가지 대회에서 직스의 원딜이 생각보다는 강력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들이 오고 있어요. 숙련도가 확실히 필요하고 네. 직스도 조합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물리 딜러가 정글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픽의 이유는 좀 있죠. 그렇죠. 제이스, 직스 뭐 이런 것도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 탑이 금석이기 때문에 네. 자 CJ의 조합 완성 서폿만이 남아있는데요. 미드는 오리아나입니다. 카르마 카르마가 가능성이 지금은 제일 높아 보이죠. 그렇죠. 탑에서 이 패트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로 남아있는 거는 뭐 헤넨, 에코, 제이스 역시나 이런 딜러를 좀 좋아하는 선수들이라서요. 그렇죠. 카밀과 약간 중거리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딜러 간의 좀 컨트롤 싸움 하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에이드 캐넨이나 제이스 가려면 화끈하게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화끈하게 다리오스. 아, 이 세트 와. 보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였죠. 위너스와 그리고 배틀 코믹스에서도 나왔던 카밀과 다리우스의 구도가 네. 이번 매치에서도 이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e스포츠라는 게 또 저희에게 더 왜 매력적으로 다가오냐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즐기는 게임에 언제든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영감을 얻고 반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LCK는 사실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전혀 다른 세상이라서. 근데 우리는 따라할 수 있습니다. 네. 카밀 나오면 다리우스 하면 된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봅니다. 자, 실제로 그리고 카밀이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솔랭 단계에서의 승률이 그렇게 네, 높지 네, 않아요. 52% 높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높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나왔을 때도 다리우스 IGS가 과연 대처를 잘 해낼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런 것들조차도 CJ 입장에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을지. 어쨌든 카밀은 플레이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한 챔프입니다. 네, 뭐 참 이제 카밀의 약점이 뭐냐라고 팬들의 원성이 자자해서 저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카밀의 어떤 기획, 의도나 이런 것까지 다 찾아봤었는데 네. 거기에서 라이엇 게임즈에서 말하는 카밀의 약점은 그겁니다. 정교한 스킬샷이 필요해서 리스크가 있는 챔피언입니다. 뭐가 약점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사람이 잘하면 다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모든 챔프에 좀 포함되는 생각이죠. 그렇죠. 정교한 스킬샷.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카밀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킹 배틀 코믹스에서 그것을 제대로 카운터 칠 수가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에버 에이 위너스와 킹 배틀 코믹스에서는 카밀을 가져간 쪽이 모두 패배를 했는데 네. 이번 경기를 어땠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뱀픽구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에서 카밀이 모두 패배했고 그리고 앞서 펼쳐진 경기 3세트에서는 아무도 카밀을 신경 쓰지 않는 네, 그렇죠. 오히려 밀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경기에서 카밀이 칼픽이 됐고요. 그것에 대한 대처로 다리우스가 재등장했습니다. 네. 데미지 구성을 봐도 다리우스, 뭐 에이드 캐넨, 뭐 제이스 이런 픽들은 원딜 직스와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IGS가 뱀픽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역시 중요한 건 좋은 플레이로 그렇죠. 이어지는 거겠죠.
사실 아이지스가 패배했던 BPG와의 경기도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은 빛깔년선 아이지스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PG 그 특유의 좀 이상한 리듬에 휘말려서 아이지스가 재경기력을 발휘 못했었는데 CJ 상대로도 뱀핑은 좋아요. 나머지는 이제 안에 들어와서 기력으로 보여줬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씩 OP 챔피언들이 풀렸을 때 네. 그것을 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아, 전략적으로 또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은퇴 경기다, 최단시간 경기다 이럴 정도로 지금 OP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높고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OP를 가지고 캐리를 하든 OP를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여주던 본인의 이름을 지금 알릴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자 이제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약간의 문제로 인해서 네. 게임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는 대로 게임은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매치 CJ와 IGS의 경기 헤드셋 문제로 인해서 잠시 게임이 중단됐다고 하네요. 잠깐 네. 이 카밀 대 다리우스의 데이터가 저도 좀 궁금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는 카밀의 이제 솔로랭크 승률이 52% 정도라고 했는데 카밀 대 다리우스의 승률이 실제로 다리우스 승으로 52.3%. 그러니까 카밀이 그냥 전적만 가지고 OP라면은 다리우스는 카밀이 완벽한 카운터가 맞고요. 거기다 솔로 킬 확률이 57%, 그러니까 58%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만 나오면은 다리우스에서는 카밀을 찍어 누를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20분에서 30분까지 다리우스의 승률이 한참 높다가 그 이대로 가면은 네. 다리우스가 승률이 쭉 떨어지고 카밀이 네. 쭉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후반에 그런 어떤 카밀의 다재다능한 면모는 다리우스가 못 쫓아가니 거기까지 어떻게 잘 카밀을 이제 케어할 거냐는 CJ 엔투스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선수들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네요. 자, CJ와 IGS의 1세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네요. 됐네요. 네, 이제 됐습니다. 자, CJ 엔투스와 IGS의 1세트 경기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CJ 엔투스, 위쪽 빨간색 진영이 IGS입니다. 네, 분명히 프로씬에서 카밀이 진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면서 하드캐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이 챔프는 뭐 어찌 보면 좀 잘못 만들어진 그렇죠. OP의 진짜 극에 달한 챔프 아니냐 이런 원성도 좀 있습니다만 오늘 보신 것처럼 카밀이 그렇게 무적의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뭐 다리우스 상대로도 이렇게 카운터 맞는 부분이 꽤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의미한 데이터 대 잭스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잘 못 이겨요. 네. 스페셜 선수가 보여줬던 게 근거 있는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OP는 아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좋긴 좋다. 그럼요. 좋죠. 네. 기준은 어디다 놓냐는 네, 거. 스킬이 아니, 너무 좋아요. 오죽했으면은 팬분들이 챔피언 디자이너를 신상을 막 검색을 해가지고 어느 부서에 있었다가 원래 네. 이번에 새로 와서 만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죠. 화제의 중심에 있는 건 사실이죠. 현장에 뭐 IGS 팬분들도 물론 계실 거고 CJ 엔투스 팬분들도 계실 텐데 뭐 팀콜 응원 이런 거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시작이 저희도 좀 더 신나고요. 네, 또 시작이 네. 또 어색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자 일단은 위쪽에서 오. 시작을 하고 있는 하디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덩크샷 쏘만해요. 일단은 CJ 엔투스의 뱀픽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자면 여러 가지를 다 챙긴 밸런스 잡힌 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라고 그렇죠. 불리는 카밀 챙겨왔고 초반에 이제 라인에 힘을 실어주기에 굉장히 좋은 정글러인 앨리스 그리고 뭐 싸움을 열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가진 진의 뭐 팀적인 플레이가 네.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카르마 후반 캐리력은 오리아나에게 그렇죠. 맡기는 네. 그러니까 초중후반 다 괜찮은 조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IGS는 다리우스에서 참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라인전 주도권 잡고 소금형 교전 유도하면서 정신없이 쥐고 흔들고 라이즈 궁극기, 직수 궁극기, 글로벌 궁극기로 변수 만들면서 중후반 접어들기 전에 게임을 끝내겠다. 결국 중후반 넘어서 후반 극후반 가면 저는 CJ 엔투스가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특히 캔디 선수의 오리아나가 정말 좋은 픽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중후반 넘어갔을 때 오리아나가 뺏겼어요. 브라질리언 강타 네. 진짜 좋습니다. IGS의 챔피언들의 대부분을 오리아나 혼자서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성이거든요. 자, 더 빡빡하게 네, 강타 바... 차이는 뭐 있습니다만 바텀에서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맞았어요. 이러면 못 먹고 빠지는 게 최악인데요. 아 못 먹고 빠졌어요. 아,
돌아온 강타로 윙드가 먹었죠. 자, 그리고 데미지까지 좀 입었기 때문에 귀환을 할 수밖에 없는 카직스였고요. 기분 좋게 가고 있죠. 그 와중에 바텀을 계속해서 푸시해주고 있는 CJ 볼듀오입니다. 그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런 장면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뭐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나 라인전에서 상대가 견제력이 좋거나 진처럼 또 어느 정도 마나 소모도 하는 챔피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선수들이 불안감 스타트가 아니라 롱소드의 포션을 많이 챙기는 그 아이템 트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청하시는 분들 체크해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약간의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IGS 정글이었고요. 압박이 거세네요. 미드 CS도 좀 차이가 나고요. 다리우스만 신을 내고 있습니다. CS는 근소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패트릭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카미를 억제시켜야 돼요. 단순 억제 그 이상으로 탑스모브를 만들어야지 전반적인 좀 조합이 편해질 수 있어서요. 그렇죠. 카밀이 좀 망했다 싶을 정도로 세게 몰아쳐야 다리우스 픽의 의미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탑으로 약간 방향을 네. 틀어봤습니다만은 라인을 당기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소울 선수였고요. 다리우스는 저는 굳이 평가하자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은 챔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태생 일단 투범이기 때문에 뭐 마오카의 꽃피처럼 팀적인 플레이에 기여하기도 좀 어렵고 아까 그 진짜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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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진짜 트리플 킬을 만들어내는 멋진 장면도 있긴 했지만 그건 조건이 진짜 많이 붙어요. 그렇죠. 예. 그런 장면이 사실 다리우스가 등장한 게임 20게임 30게임 찾아봐도 한 게임도 잘 안 나와요. CC도 광역 CC 같긴 하지만 뭔가 좀 부실하고요. 사거리도 그렇고. 자, 이거 한번 노려보는 것 같은데 아, 포지셔닝이 좋네요. 네. 실제로 사실 뭐 다리우스의 그런 평가들 때문에 카밀의 네. 카운터라고 불리우곤 있습니다만은 오늘 경기 이전까지 실제로 카밀을 열고 다리우스를 픽하는 네. 그 과감한 선택을 한 팀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딜은 당연히 세죠. 다리우스가 진짜 엄청 세죠. 근데 그거라도 세야죠. 네.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그래요. 볼 이유가 없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뽑는 건데. 조금만 갱킥이 날카롭게 들어와도. 바텀 쪽. 꺾고. 식물 위치. 지속적인 푸시를 받고 있는 IGS의 보디오. 카밀이 엄청난 타키타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가 갱호 능력에 있거든요. 그렇죠. 맞붙었는데. 체력이! 이거는 학살 넘버다고! 자, 그래도! 카밀을 견제하기 위한 다리우스의 픽이었는데 오히려 솔킬이 나버렸습니다. 네,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장면이 나왔네요. 자, 결국 카밀의 단점은 네. 숙련도에 있다! 라는 것을 소울 선수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숙련도가 네. 완벽하다! 그렇죠. 완벽하다고 보여주는 거죠. 탈진으로? 오, 예. 자, 다리우스! 인디어? 분노의 세탁! 전멸 전멸점을 예. 빠지면 되죠. 네. 아, 이거 그렇죠. 큰일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으로는 카밀이 갈고리 발사로 도망을 가는 걸 끌고 와도 되고 뭐 모든 면에서 카밀의 스킬들을 다리우스가 카운터 치면서 맞딜로 이길 수 있는 게 맞는데 아,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패트릭 선수.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리우스의 장점이 상쇄가 되고 단점만 부각될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 바텀 주도권도 CJ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 미드 CS 수급도 그렇고 탑도 솔킬 냈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학살 빠지는 네. 거 보고 먼저 6렙이 찍혔네요. 타이밍에 일부러 들어가서 길을 미리 이거는 진짜 소울 선수가 숙련도 있게 말 그대로 네. 완벽하게 네. 선 6렙 타이밍에 네. 빌교환을 잘 걸어놓고 뒤늦게 6렙이 됐습니다만은 이미 늦은 상황. 근데 지금 상황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카밀이 질 뻔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상승이거든요. 원래 한 타임 정도 일찍 잡아내야 되는데 네. 조금 시간 끌리면서
설마 지나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을 것 같습니다. 0.1초 정도는. 그런데 솔킬 따냈고 다른 라인도 든든하니까 플레이의 안정감이 생겼죠. IGS는 지금 어쨌든 미드하고 정글이 전멸 둘 다 빠졌잖아요. 이 타이밍에 뭔가 노려야 될 것 같거든요. 카직스도 전멸 있고 뭐 라이즈도 전멸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미드 쪽 시야장악 양쪽 사이드에 압박 넣으면서 해주고 미드 오리아나의 캐리력을 한번 좀 깎아주는 저도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지금 소울의 카미스는 카미를 완전 함정 카든 게 탑겐 갔을 때 나머지 라인에서 IGS가 볼 수 있는 이득을 다 포기하면서 위치가 노출되는 거라서 그렇죠. 지금은 탑에 투자할 때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여전히 그래도 다리우스가 할 만하니까 그냥 다리우스한테 맡겨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드 아니면 바텀 적어도 드래곤 통해서 내려가는 쪽에 시야 장악 이런 거에 좀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탑 시간남이 너무 심해요 지금. 어 카미스 또 끊었어요 귀한. 계속 소울이 간보는 거거든요 이거. 아 여기서 뭔가 뭐 카미를 억제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들어갑니다. 박살로 한번 버티고 전면 쓰면서 반대편으로 빠지고 있는 또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면 카직스 위치로 와 저기 있다 카직스 이거, 있다 이거 카직스가 진짜 네 팀적인 플레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악수를 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라이즈가 일단 뒤늦게 합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라이즈가 위치 노출됐어요. 오, 예. 아 라이즈가 우리 전멸 빠지고 고치 여기서 전사 바텀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뒤늦게 합류하고 있는 라이즈를 정확히 저격하면서 네. CJ가 승기를 가져갑니다. 팀적으로 훨씬 더 플레이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저희는 뭐 메타에 대한 이해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달리 바꿔서 말씀을 드리는 게 윙드는 그 카밀 대 다리우스의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탑을 안 가요. 케어를 어쩌면 안 해줘. 자, 오, 예.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순간이동. 카밀. 카밀이 막고쳐쳐 나와있는데. 일단 공격기 뽑았고. 자, 그러는 동안에 바텀 포탑 두드릴 수 있나요? 포탑까지만 연결시키면 상황이 너무 편해지니까 좀 욕심내고 있는 거 같죠? 아, 이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버티면 그래도 네. 의미가 있죠? 버텼어요. 탑에서 다리우스가 경험치를 버텼습니다. 이득 보고요. 네, 포기합니다. CJ 한번 바텀을 노려봤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지는 모습 짧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탑갱 자체가 지금은 너무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라는 게 지금 메타에서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윙드는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동선을 유지해두고 있는데 거기에 결국은 나투 선수가 빠져들어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소울의 해트릭을 오히려 압박을 주는 플레이가 결국 CJ에게 빛을 발한 겁니다. 바텀에서 CS가 지금 20회가 차이가 났어요. 그렇죠. 직스 자이라고 돈데 직스 자이라는 특히 직스가 원딜로 쓰일 때는 반드시 포탑 퍼블은 가져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스노우볼이 원활한 경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직스 픽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 그냥 무조건 해줘야 돼요. 뭐 저도 어떻게 비비고 글로벌 궁극기를 시간에 끌어도 그럴 수 있지 않아요? 프로 레벨에서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직스 원딜이 그렇게 뭐 진짜 각광받는 것도 아니고요. 단점이 많아서 날렵하게 상대 네. 공격 피하면서 와 한 번 더? 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자 전멸이 없는 카밀 라이즈 오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한번 통첩으로 시간 끌어놓고 시간 채널 끌면서 한 번 더 와서 자 이거 혹시 데려가면 오, 자 예. 자 그래도 카밀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동안에 퍼블은 나왔습니다. 텀을 밀 수 있고 네. 윙드는 미드 압박 탑에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는 IGS 하지만 CJ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어요. 바텀 포탑을 주는 게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지금은 순환이동 차이가 IGS가 있어서 CJ도 섣불리 드래곤 트라했다가는 좀 대형 상황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 이거 가나요 그냥? 갑니다. 상대가 눈치를 채기 전에 빠르게 먹고 빠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자 치아가 없어서 못 나가네요. 네. 네, 가져가네요. 받아들인 곳이라 IGS 입장에서는 그래도 내줬을 때 타격이 그나마 가장 덜한 일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패트리스의 다리우스가 포탑의 데미지를 많이 입어놨습니다. 네, 이거 먼저 자, 때리는 거라서 좀 위협적인데요? 커튼콜 열렸고요. 자, 아! 따라가서 아! 아! 자, 이거 같이, 같이 왔어요. 마무리 카밀 포탑의 욕심을 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 욕심을 잘 네. 이용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포탑과 다리우스를 교환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에서 포탑을 얻어온 쪽이 그래도
이득이다라고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2위 바텀이 깨졌고 바텀 듀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죠. 라인이 바뀌는 흐름인데 이 과정에서 그냥 데스가 나온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거예요. 네. 당연히 가져가야 될 네. 포탑이었고 그렇죠. IGS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리우스가 전멸을 쓰면서 죽었기 때문에 네. 저것 때문에 이후 순간이동 합류 교전이 펼쳐진다든가 했을 때 베리타스랑 캔디가 너무 편하게 게임을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키를 가져간 것이 또 카밀이었기 때문에 카밀의 캐리력 더욱더 질볼 수 있겠네요. 미드 쪽 직스를 보내면서 든든하게 버텨줄 생각을 하고 있는 IGS. 이 선택은 좋은데 CJ가 계속 탐압박 네. 갑니다. 그렇죠. 아군 그 미드 탑 라인에 있는 레드 지역 정글을 조금씩 장악당하고 있다는 게 이런 게 커요. 이런 거 다 뽑아 먹히거든요. 그거 원래 우리 정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텀에서도 네. 사실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고요. 라이즈는 네. 파밍 빠르게 해서 아이템 완성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좀 끌려다니고 네. 있죠. 자, 직스가 미드 쪽 한번 커버를 해봤고 자, 운영적 측면에서 지금 시젠투스가 계속 유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그런 경기 흐름입니다. 자, 어떻게든 수비를 하고 싶은데 거리가 좀 멉니다. 어? 야금야금 카밀이 지금 시야 살짝 벗어났다가 또 예, 다리우스가 포탑 쪽까지 들어오니까 한번 압박을 넣거든요. 저 라이즌 눈치 싸움. 아 라이즌가 파밍 못하고 지금 계속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어쨌든 성장이 좀 필요한 네. 그런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다리우스가 그래도 원코어를 이미 완성시킨 상태라 맞딜을 하면 이길 것 같긴 해요. 카밀 상대로 상대가 신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길 것 같긴 한데 카밀이 그냥 섣불리 싸워주지 않으면서 상대가 진짜 좀 세게 나오면 갈고리 발사 돌진을 활용해서 피해 다니고 다른 지역에서 희소식이 들리길 기다리는 신중한 플레이만 해도 되거든요. 싸울 이유가 없죠. 네. IGS 입장에서는 어, 이득 봐야 되는데 이득 봐야 되는데 이득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 거고요. 자, 소울 선수는 다리우스를 상대로 일단 좋은 대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CJ가 야금야금 운영적인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골드 차이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안 나는 건 아니 제법 나는 상황이고 탑에서도 포탑이 지금 좀 압박을 많이 받았어서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IGS가 뭐 치명적인 손해를 본 건 아니지 않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뱀픽에 있어서의 시간별 유불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CJ가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죠. 그렇죠. 밸런스가 좋은 조합이에요. 밸런스가 좋다는 말이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중간한 조합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뭐 너무 무난하다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지 밸런스가 좋다는 건 대부분 약점이 다재다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약점도 없고 네. 어느 타이밍이든 네. 다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구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해설의 멘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느낌을 캐치를 하실 텐데요. 무난하다는 그냥 예 뻔한 조합이네요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네 밸런스가 좋다라는 거 여러 면으로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그렇죠. 비슷한 표현으로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탑을 두드리고 있는 CJ 이런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압박을 받는 쪽은 IGS. 네. 스노우볼을 계속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실수는 지금 IGS 입장에서 한 번도 나오면 안 될 것 같네요. 이거 한 번만 뭐 갑자기 누군가 발목 껴서 집 가야 되거나 죽거나 아군 정글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거 밀어내려고 하다가 누군가 죽으면 이거는 뭐 결국 어쩔 수 없이 내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흐르면 아 결국 아, 지금 내주네요. 예. 이거는 몸을 대면서 이건 당연히 볼 수밖에 없던 그렇죠. 피해였고 여기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IGS는 네. 진짜 이약 물고 게임해야겠네요. 저게 파괴되는 시간을 늦추기는 했으나 네. 늦추는 동안에 IGS가 어디선가 다른 이득을 보거나 뭐 특정 레벨, 특정 아이템을 뽑아서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네. 시간이 흘렀다. 자 그러면서 카즈스의 밀치를 발견한 CJ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핑크와드로 윙드 네. 선수 위치 확인했네요. 그래도 시야권은 잘 해놨는데 그래도 이거 한번 졸려보나요?
자, 자, 시안코 잘 해놓은 거 바탕으로 쳤어요. 잘 잡았어요. 자, 그리고 커튼콜.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드 쪽 압박 들어가나요? 어, 미드 압박 거세게 들어가는 거 생각 잘해봐 CJ.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좀. 앨리스도 없고 카밀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4대 5니까 공세를 취하지 않는 게 낫죠. 지금 앨리스가 허무하게 잡힌 이유는 방금 전 제거된 그 지역에 있던 제어왕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거기를 천천히 보고 갔으면 그런 장면이 안 나오는 건데 몰랐어요. 그리고까지 앨리스의 죽음이 그대로 화염들의 몸으로 이어집니다. IGS 실수하면 안 되는 IGS가 득점을 했고 좋은 오브젝트 버프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염 드래곤까지 네. 가져가서 좀 만회를 했죠. 이거는 맞습니다. 어쨌든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글로벌 골드 2000 골드 차이. 그리고 뭐 직서 원딜의 의미는 지금은 좀 퇴색된 부분이 있기는 있으나 여전히 또 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유틸성을 활용을 해서 허를 찌는 플레이들을 많이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게 좀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그게 나와야 네. 아이지스가 좀 할 만할 겁니다. 어? 이거 점프 그냥? 네, 자, 이거 점프가 아니구나. 네. 과감한 판단, 하지만 분멸만 허무하게 맞았습니다. 이게 잘 잡기 싸움에서도 사실 오리아나 진이 있는 조합이 훨씬 더 편해서 카르마도 그렇죠. 만트라 4명의 열정 막 뻥뻥 던져낼 거고요. 자, 탑과 바텀의 2차 포탑을 네. 모두 밀어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겟은 미드 쪽. 이제는 미드의 압박을 넣어주고 있는 동시에 바텀까지도 네. 자 이거 숫자 대분을 영적으로 좀 직스에 가시어 깨지나 카직스인데 계속해서 타워가 야금야금 나갑니다. 네. 바텀 흔들고 미드까지 동시에 흔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CJ 입장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건 우리는 대치구도에서 데미지 딜링 및 하드 CC를 상대에게 던질 수 있는데 상대는 데미지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맞다가 네. 빠지거나 카르마가 살려주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것! 아, 밀려요. 아~ 자, 풀어서 아~ 그냥. 커튼 풀었어요. 커튼콜! 자, 그러면서 아래쪽에서 미드로 전멸로 빠지고요. 앞쪽에서는 네. 커튼콜로 상대를 걷어냅니다. 이렇게 빠지기만 해도 CJ는 이득! 이득 보고 빠지는 거죠. 3,500 차이. 자, 1차 포탑을 모두 밀어놨는데 CJ의 바텀 1차와 미드 1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다리우스가 지금 타이밍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한타기어보다는 결국은 카밀보다 어쨌든 강력한 점을 활용을 해서 스플릿 주도권을 가져서 CJ가 본인들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CJ가 그냥 밀어붙이는 거에 흔들려서 다리우스도 애매한 포지션에서 방어만 하다가 그렇죠.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다리우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대지전이에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죠. 뭐 점멸 포획 정도일 텐데 아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상대가 점멸 없대 막 떨떨 어, 이거 또 과감한 판단. 야 나추 진짜 뭐 짝 전멸 없습니다! 이거! 돌감이! 네! 진이라도! 전멸로 빠져나갔는데 라이즈가! 그 잡고 빠집니다! 자, 잘 잡았어요! 뒤쪽에서 카밀을 보여줄 수 있나요? 소은 선수! 노부터? 가도는데! 아 이건 아니구나? 네 이거는 자 오리아나의 딜이 오우 예! 오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체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뒤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네 캔디가 아직 전멸 충격파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IGS 입장에서도 어쨌든 오! 오 그런데 따라붙습니까? 쏠! 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본인만 전사하는 장면. 마음이 급했어요. 연속된 실점. 그러니까 1킬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1대스에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2대스까지 이어졌네요 또. 그러니까 사실 나투 선수의 1점사는 명확하고 깔끔한 딜 계산이나 설계였다고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를 IGS가 참 잘 만들었는데 네. CJ가 거기서 좀 어떻게 보면 추가 득점 기회를 상대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카밀은 너무 앞선 플레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카밀의 전사까지 이번 플레이를 통해서 IGS는 제법 네. 득점을 네. 챙겨갔어요. IGS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 미는 구도가 됐잖아요. 와 봐라 한 명 그렇죠. 두 명은 네. 상황 봐서 이런저런 해도 IGS가 확 풀렸다. 뭐 무슨 엄청 네네.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다. 급반전됐다. 이건 아니에요. 오브젝트로 네, 여전히 어려운데 여전히 좀 불편한 상황인 거 맞아요. 뭐 원딜 CS 차이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아까 전멸 썼었던 거네. 그런 상황이긴 한데 좀 숨막히는 운영을 CJ가 보여주다가 한번 넘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IGS는
DPG와 이제 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약점이 정신없는 운영 싸움이 됐을 때 끌려다니다가 네. 실수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 패턴으로 말려들고 있었거든요. 네. 아까까지 말하도록. 근데 맞습니다. 지금 뭔가 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신 차렸어요. 예, 정신 차렸어요. 미드 바텀 막 동시에 흔들리고 막 이랬었는데. 오 윙드 윙드 선수도 이런 거는 좀 실수죠. 체력이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냐? CJ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네. 아는 거죠. 네. 이건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주도권 있어. 아까 그건 실수인데. 뭐 오브젝트가 팍팍 날아간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봤었던 그 이득이 IGS 입장에서는 진짜 의미 없는 이득이 아니었어요. 킬 어시를 다 잘 챙겨가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끌려다니고 있긴 한데 한 방에 뒤집을 수도 있는데? 라고 상황을 네,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 있을 것 같습니다. 3킬드 4킬 글로벌 골드는 3천에서 4천 차이. 중간중간 CJ가 상대에게 좀 흔들면서 좀 미쳐진 감이 있습니다. 공세를 취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건 맞아요. IGS가 어설프게 공세 취했다가 뭐 커튼콜 뭐 그리고 순간적으로 상대가 합류하는 이런 장면들 나올 수도 있고 대치 구도에서 워낙 상대가 하드 CG 엄청난 데미지 보여줄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 어디 예. 가야 되지?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까지 보입니다. 자, 이제 용 준비 위해서 라인을 좀 바꾸겠죠. 자리를 먼저 잡는 건 CJ 쪽이고요.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자이라가 어설프게 체크하다가 충격파 받고 바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방금 같은 것도 네. 조금만 잘못 맞으면 바로 진이랑 연계 오면서 네, 이거 정말 혹은 전사. 네, 이건 포기해요. 저, 이거 우리가 시야가 아예 공간회복까지 무조건 잡겠다는 건데 포탑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앞으로 가면 조금만 앞으로 가면 잡았고 냈어 그리고 카직스 그리고 카직스 포탑이었어요. 카밀 OP 자 그리고 자이라의 전멸까지 빠졌습니다. 드래곤은 시계가 가져왔습니다. 마포학체육 통첩으로 딜 타이밍 한번 흘리고 가둬놓고 잡기 데려가서 그렇게 손해도 아니고 어? 뭐해? 와! 그리면 또 미디언이! 미디언이 딱 있네요. 좋은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전멸도 있긴 했지만 침착하게 빠져나왔습니다. 확실히 지금은 카밀은 좀 존재 의미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그 이상의 이득을 CJ가 좀 지속적으로 카밀을 미끼로 보고 있어서 결국에는 오브젝트를 챙겨가는 쪽이 누구냐? CJ거든요. 아직 1차 포탑이 두 개나 남아있고 드래곤도 가져갔고요. 그러면 상대 블루까지 챙겨가는 캔디 선수 많이 유리하죠.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씩 더더 유리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한 발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득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IGS는 어떤 식으로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궁금해지네요. 결국 라이즈와 직스의 합작품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최후통첩으로 흘리고 분명히 잡았는데 나가고 싶은데 문을 여시오 나가게 해줘 방법이 없죠 정말 네. 방금 전도 라이즈가 카밀의 동선을 제안하고 자 카르마 써먹기 메리터스 뒤하라고 했어요 뒤하라고 했어요 라이즈 뒤가 있거든요 이거 제대로 잡았는데 방법이 없죠 라이즈 유틸성 잡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나요? 진격파 진격파 버리고 그대로 전사 자 위쪽에서 카밀이 할로 이대 할로 와 카밀 자 근데 또 학살 찾아들었어요 다리우스가 다크슛 했지만 저건 킬각은 아니고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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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잡아냈고 엘리스 잡아냈어요? 자 이쪽도 자이라 잡아냈고 서로 탑 라이너들이 힘내주고 있습니다. 3대2 교환이에요. 3대2 라이즈와 다리우스만 남은 IGS 이쪽은 원딜과 정글이 잡혔습니다. 거기다 템이 나올수록 괴물이 되는 건 분명히 카밀입니다. 네. 카밀이 2대1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카밀을 막아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패트릭 선수 방금 전 한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앞에를 깔끔하게 끊어줬고 순간이동을 라인에 탄 소울 선수의 카밀이 합류하려던 자이라 그리고 직스 쪽을 2대1로 탈진까지 당하면서도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는 오리아나의 빠른 대처가 빛이 났습니다. 카직스를 바로 화력을 퍼부으면서 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네. 앨리스 살 줄 알았는데 역시 다리우스. 네. 역시 다리우스다. 오스펙 살벌해요. 네. 오, 여기서 카빌이 네. 우리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뒤로 한번 빠지고요. 싸움은 멋지게 연 것 같았는데 결국 약간 애매해졌네요. 네. 그럴 때마다 자이라가 궁극기를 통해서 카빌을 한번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치고 있어요. 분명히 글골 차이는 안 나지만 소퍼 너무 아파. 라이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 가지 마시오. 글골 차이는 안 나지만 데려가고 싶은데 카빌쉴드로 살았네요. 전술적인 강점을 계속 들고 있는 CJ거든요. 좁은 거리에서 쪽 가면 그리고 네. 거기는 카밀 존입니다. 카밀입니다. 6킬입니다. 어? 어느새 6킬이에요 카밀. 그러게요. 2코 완성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20분에서 30분이 이제 넘어가며 카밀 타임이 왔습니다. 급격하게 승률이 저하되는 다리우스. 활용도가 다리우스에 비해서 훨씬 많다라는 것이 검사벽이에요. 네, 계속해서 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리를 또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살살 녹아요. 와! 스트레스했어요! 이걸 스트레스입니다. 알로 선수! 브라질 연강타를 이겼습니다. 와! 그 툭 던졌는데 지역화염 폭탄은 약간 페이크로 네. 공중으로 시선을 뺏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언더로 던져주면서 툭 던졌더니 네. 바론이 왔어요. 이거 네. 대박 났죠? 그쵸? 상대한테 내줬으면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가는 거였는데 급격히 예, 그렇다고 뭐 무슨 챔프를 던져줬습니까? 아니요 공짜 아주 공짜 없이 무슨 뭐 공짜 없이 예. 말았습니까? 페이크다! 아니요! 반동 폭탄으로 아무 힘 들이지 않고 와. 가져왔어요 바론을.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장면이 이거 CJ가 가져왔으면 큰일 날 뻔했거든요. 갑자기 묘해지는 것 같은데요? 원래 저는 이대로 그냥 CJ가 이런 거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그러면서 자 공간 회복으로 오히려 갑니다 왔어요. 7 7 CJ 말리고 있어요. 역전 말리고 있어요. 이거 흐름은 역전됐고요. 그렇죠. 실제로 경기도 역전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이거 미드 1차까지 밀리면 글로벌 골드 역전이에요. 충격파까지 빠지면서 수비를 했던 거였기 때문에 네. 미드 바텀 나란히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직 오리아나가 그래도 노데스로 버텨주고 있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IGS가 진짜 급물살을 탔다고 봐야겠죠. 완전 역전 각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즉시 폭탄 한 방으로. 자 그러면서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성공한 IGS. 드래곤 2스텝씩 균형을 네. 맞춰주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진도 물론 네 다시 보시죠. 우선 나투 언제나 보이면 간다! 그리고 네. 그대로 삼지. 여기서 그렇죠. 컸던 거는 센스있게 바로 공간의 곡으로 붙어줬었고 베리타 선수가 놓쳤어요. 이거를 봤음에도 놓쳤어요. 그러면서 바론과 함께 킬도 가져갔던 IGS 장면이었습니다. 야, 게임이 네.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네요. 팽팽합니다. 그리고 그 직스 대 진의 구도를 만약에 관전을 해보면 어떤 양상이 나오냐면 직스가 아이템이 나온 이후에 진이 커튼콜각을 잡는 순간 지옥화염 폭탄을 무조건 던져요. 맞으면서 시작을 해서 그렇죠. 한타 때 제대로 어떤 거리 조절을 못하게 되는 양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스가 또 진을 네. 은근히 카운터치는 면이 있죠. 자 바로 버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네. 몰아붙이고 있는 IGS입니다. 부킬 대 부킬 글로벌 골드 거의 비슷하고 포탑 셋 드래곤 둘 어쩜 이렇게 완벽하게 예쁘게 또 균형이 팽팽해졌어요. 네. 경기 운영의 이득이 이제 없습니다. CJ 물론 오케이. 비슷한 골드라면 여전히 전면전에 네. CJ에게 한 방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지속적으로 앞서고 있던 골드 격차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바론 버프 때문에 라인 클리어가 좀 기분 나쁘게 안 된다는 거. 왜 이렇게 계속 포킹 얻어맞죠? 직스가 또 이런 구도 좋아하거든요. 바론 버프 때문입니다. 이런 게 사실 상대도 배치 구도에서 엄청 강력한 조합이라 막 맹공을 퍼붓긴 좀 애매해요. IGS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 적절하게 그러니까 오버플레이 하지 않고
플레이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게 타워 체력 얼마 못 날린 것 같지만 이미 직스 입장에선 저건 깨진 타워로 보이거든요. 오. 네, 깼네요. 자, 준비 중. 스킬 쿨 기다리죠. 다 웨이브까지 그리고 특수용포기까지. 네, 안정적으로 마무리. 그리고 뒤로 빠집니다. CJ 입장에서는 주지 않았어도 될, 반드시 가져갔어야 될 발언을 스틸 당하면서 한순간의 분위기가 상대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방타 실수 한 번이 굉장히 크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정글러는 너무 고달픈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스틸 당해도 욕먹고 뭘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네. 방타 한 번 때문에 주목받게 그렇죠, 되니까 네. 라인 다 터뜨렸어도 스틸 한 번 나가면 역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고달프죠. 자, IGS 좋은 기회를 잘 잡아서 네. 순식간에 미드 1차 그리고 바텀 2차까지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 바텀 쭉 길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예, 역시나 다리우스가 계속해서 스피릿 압박을 들어갈 거고 카밀이 다리우스를 어떻게든 이겨줘야 CJ는 저 경기를 편하게 할 것 같은데 글쎄요. 원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네. 뭐 오리아나도 그렇고 칙스도 그렇고 3코어 이상이 나와 있고 그리고 서로 간 이제 스킬 연계, 그러니까 CC 연계도 아주 강력할 뿐 아니라 스킬도 나오는 조합이라서 여전히 뭐지 CJ 입장에서는 할만하다. 그리고 상대 챔프 중에 정글러인 카직스는 약간 애매한 한타 그림이 나오면 구경꾼밖에 안 된다. 자, 1대1 엮이고 박살. 뭐 전차가 있다. 지금부터가 진짜다. 나의 데미지는 박살 잘 들어갔죠? 아파요. 일단 뒤로 빠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IGS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포인트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세를 탄 게 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경기 운영이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들어갔고 네. 실제로 흐름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좀 정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 IGS는 네. 경기력이 뭐 1에서 6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본인들이 뭔가 시도를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양상이에요. 그렇죠. 뭔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도 그 차이가 크지도 않고 맞습니다. 다리우스가 지금은 카밀보다 훨씬 더 잘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4코어를 일찌감치 보유했고 소천사까지 나와서 브루저가 한타에서 맹활약하는 그림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도 네. 그 다리우스를 먼저 때리기에는 화력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나머지에 대한 부담감이 CJ에게는 분명히 있고요. 네. 소울 선수의 카밀도 소천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다리우스와 1대1 구도에서는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이라 카직스다 보니까 이거는 바론도 조금만 느슨하게 생각하면은 바로 그냥 순식간에 잡아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바론도 네. 이제 10초 후에 다시 나옵니다. 거기다가 한동안 안 나왔던 라이즈의 공간의 곡을 이용한 네. 예, 변수도 언제든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버스트 할 생각인가요? 아 아니죠. CJ 쪽이 이쪽에 와있죠.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있나 순간 그렇게 봤었는데 이런 걸 라이즈가 그냥 들어볼 수 있거든요. 오 요건 좀 위험합니다. 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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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밀이 넘어와서 카밀을 상대로 아 전멸 써도 의미가 없어. 못 나가요. 뭘 해도 못 나가요. 직스를 좋은 네. 타이밍에 잡아내는 소울 선수의 카밀이었습니다. 역시 카밀이다. 네. 자 그리고 바론 타이밍입니다. 바론 타이밍 추가적인 뒤에 보면 안 돼요. 상황을 갑자기 한 방에 이런 장면을 다리우스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후반 가면 갈수록 네. 카밀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해설자분들이 해주신 거죠. 생존기 뽑아먹고 그냥 제대로 전멸 쓰게 만들고 싶었어요. 네. 자, 근데 커튼콜이 없어서 바로 지원은 추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챔프 공백이 네. 좀 길게 느껴지겠죠. IGS 입장에선 계속 이렇게 이제 정글에 들어가는 플레이를 CJ가 보여줬거든요. 저것도 한 번만 더 걸리면 연쇄작용으로 그냥 큰 데미지 있고 픽 쓰러지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픽스가 없는 상황을 일단은 잘 넘겼습니다.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고 픽스는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유롭게 카밀은 바텀 웨이브 압박 줄 수 있고요. 다리우스는 기분이 나쁘고 다리우스 순간이도 없어요. 그러면 IGS가 공간의 곡을 한번 거나요? 아 이게 IGS는
어쨌든 공간의 곡으로 공간의 곡. 자, 딱 하나밖에 없다. 자, 위쪽에서 앨리스 공에 맞받았어요. 다 들어갔네. 자, 라이즈 자, 다 나옵니다. 전면 그리고 카메리 카메리 잡고 자이라 잡았고요. 위쪽에서 이쪽에서 어떻게 되나요? 자, 아래쪽은 아래쪽은 소천사 이쪽은 노을의 산까지 불 타고 있어요. 체력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자,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습니다. 자, 패트릭 박살. 자, 근데 라이즈 와, 솔 노을의 카밀 죽습니까? 나도 갈고리 쓰게 해주세요. 할로 아까 전배했었죠. 아, 자, 그리고 더블 킥. 이쪽 소천사 실드 시간 들어주면 받고 지니. 지니 저 직스가 엄청 셉니다. 진? 이거 벤타스 생각 잘해야 돼. 스케줄 짜면 아, 전투를 하고 있어요. 카밀로 카밀 주면서 카밀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카밀 이게 카밀이다. 카밀이다. 이게 카밀이다. 카밀 10킬 카밀 10킬이요, 10킬. 와. 그러면서 바론 치기 시작하는데 설마. 안 되겠죠, 시간이? 자, 아이제스, 우리는. 네. 우리는 바론! 아, 충격파 써버렸어요. 충격파가 써버렸어요. 야, 이거 센스 좋았어요, 캐디. 네. 네. 아, 어차피 충격파 다 들어오고, 바론 뺏기느니. 와. 0.1% 확률도 줄 수 없다. 바론팡! 네, 충격파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집 갔다가 조금 재정비하고 예, 각 라인 복귀하면 이미 궁굴 거의 다 돌아왔을 거란 계산이죠? 네. 자, 진짜 난전 그 자체죠. 와, 카밀이 좀 부럽고 어딜 봐야 되나 싶을 정도였어요. 네. 저 그래서 양쪽에 체력만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시대가 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서로 어떤 사거리도 네. 계속 카이팅 신경 쓰는 동안 카밀이 3명 중에 한 명을 자르고 후퇴 성공. 아, 실드가 가르마 실드 미안하고의 뭐 시너지도 괜찮고 네, 가르마 오리. 와, 이걸 네. 다시 들어가서 적응형 방어체계 발동시키면서 라이즈 마무리하고요. 직스가 네. 아니 그리고 오리아나가 저 상태에서 진짜 계속 저러고 있었어요. 네. 또 중간에 좀 뚝 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죠. 방금도 어디까지 날아가나 보시죠. 아, 이 머리를 어디까지 네. 가는 거야 진짜. 그리고 이제 그 큐베 선수가 카밀 플러스 때 바로 보여줬던 건데 네. 갈고리 발사의 전술적 스킬을 연계해가지고 아예 나가면서 체력 회복도 하고 적도주도 받고 저런 장면들 때문에 네. 카밀은 후반으로 갈수록 다리우스에 비해서 네.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오늘 챌린저스에서도 카밀 은퇴 경기입니다. 자, 자 바텀 2차까지 나도 놓고 컨텐츠 패트릭도 다 버텼어요. 소울 다 버텼어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요. 충격파! 다리우스! 다리우스 죽었어요. 라이즈는 버텼습니다만 다리우스 못 버텼어요. 소천사도 쿠리어 꼭불 타고 있어요. 소울! 아, 이거 뭐 카밀이 힙쓸게 고치 맞췄어요. 와, 이거 카밀이 끝날 수 있겠는데요. 어그로 핑공 제대로 보여줍니다. 카밀 이렇게 쓰는 거야. 다리우스 한 번 더 나와봐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상디 보탑 정말 멋진 플레이 많이 보여줬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오, 라이즈 오, 너무 뜨거워요. 그대로 전차 까직스까지 상대를 모두 잡아내면서 GG가 IGS를 잡아내면서 1세트 가져갑니다. 네, 소울 인상적인 캐리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었다라는 어찌 보면 오명이랄까요. 이번 한 경기로 카밀과 함께 완벽하게 덜어냅니다. 다리우스가 비록 라인전 단계에서 네. 카밀을 어떻게든 뭐 버티고 끊어내고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팀원과의 호흡 면에서 카밀이 왜 OP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그 말씀이 적절한 요약인 것 같네요. 초중반에 약간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카밀의 그렇죠? 자제다능함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 좋진 않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카밀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그 초중반을 너무 멋진 호흡과 플레이로 맞습니다. 만들어준 나머지 CJ의 4명의 선수도 칭찬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IGS 비록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난번 경기보다 네. 훨씬 더 나은 경기력을 선보인 게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본인들이 뭔가 주도권 갖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집중을 하고 뱀픽을 보완, 다른 부분이 아니라 카피를 뱀픽을 보완을 한다면 거의 다 이제 블루레드 사이드가 바뀔 네. 테니까요. 아, 그렇죠. 전혀 다른 경기 양상이
펼쳐지겠죠. 과연 CJ는 카미를 열 것인가? 이걸 보는 네.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1세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CJ가 1경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양팀의 2세트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뵙죠.